와시무앙 사원입니다. 와시무앙. 네, 3,000깁 입장료는 3,000깁을 내고 들어갑니다. 아, 저렴합니다. 여기는 3,000깁. 와시무앙 1500년대인가 지어졌다는데요. 네, 여기가 더 화려한데요. 아까 찾은 뭐 허파케오나 이런 데보다 와시무앙이 더 완전히 화려합니다. 와시무앙. 자, 해가 동쪽에 떠 있으니까 이쪽 앞쪽부터 보겠습니다. 와시무앙. 무앙은 도시인데. 아, 여기는 단체 오신 분인가요? 오른쪽, 지금 오른쪽 먼저 보고 있는데요. 에, 큰 사원이 있고 여기가 가운데 있는 것이 대웅전 같아요. 네, 와시무앙입니다. 와시무앙 사원 안쪽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여기는 그 가이드 하신 분한테 물어봤더니 타이흑 다이, 타이흑 괜찮답니다. 자, 조용하게 사진을 찍을게요. 와시무앙입니다. 사람들이 불공을 들이고 있어서 조용히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, 저렇게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드리고 있습니다. 와시무앙. 와시무앙입니다. 자, 이렇게 물건을 가지고 드리려고 합니다.
이것은 왓시 무항입니다. 왓시 무항. 시무항 사원인데요. 이 안에 지금 본당에 들어갔다 왔는데 저쪽에는 성수를 뿌리고 또 마켄을 해주는 스님이 계십니다. 그리고 무슨 얼마나 북을 진 같은 큰 북을 치는 것이 있고요. 또 안쪽에는 예물을 가지고 불공을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. 안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제가 멘트를 못했는데 자 이것이 바로 왓시무항 사원입니다. 왓시무항. 왓시무항 사원. 허파께, 와다파께 오는 사원은 작은데 여기가 굉장히 넓고 크고 사람들이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너무 좋은데요. 돈 저렇게 하나 봐요. 네. 돈을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있습니다. 나도 오늘 올해 대박 나보게 돈을 한 번 더 볼까요? 네,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호주머니에 딱 넣은 다음에 이렇게 네, 이렇게 머니 머니 마니 왓시 무항입니다. 네. 여기도 굉장히 사원터가 넓고 진짜 넓은데요. 굉장히 아름답습니다. 잘 관리되고 있는데 완전히 멋있습니다. 왓시 무항. 정문은 여기 같은데 저는 저쪽 오른쪽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. 자, 이곳은 라오스 비엔티안에 있는 왓시 무항입니다. 시 무항 사원. 사바이디. 그것도 다 안에 보니까 불상들이 있어요. 저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안에 다 일일이 다 가보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제가 중요한 것만 몇 곳 봤는데 왓시무항. 네, 이거는 숙소 같아요. 문이 여러 개 달린 것이 스님들의 숙소. 그리고 여기 뭐 3층짜리 건물에 2층 3층에 북이 있습니다. 북. 네, 그건 왓시무항 정문입니다. 문이 두 군데 있어요.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. 이곳은 정문이 아닌가요? 문이 두 개가 있는데요. 그 매표소가 저기 앞쪽에만 있고요. 뒤에는 없어요. 그걸 몰랐네. 저 앞에만 그 삼천깁, 삼천깁을 낼 수 있고 여기는 없습니다. 저런 이 짝으로 왔으면 돈을 안 내고 들어갈 수도 있었네. 이야, 뭔 일일까이? 이런 묘수가 있었네. 이곳은 왓시무항. 아까 허파교에서 봤던 사람들이 여기 또 있네. 한국 사람.